Uber? Goni? Okay. Oh, can you open the door? Wow! Lekkaro! Nice car, bro! Thanks, man! Awesome, bro! Okay. 이태리 감성 보여줄까? 이태리 감성. 이태리 감성. 이태리 감성. 스킬치 좋은데? 이뻐. 넘버 플레이트 B595. 이거는 또 꺼내야 맛이지. 참 아바스 이 로고가 참 이뻐요. 정갈 스콜피온. 런치키 컴퍼티즌. 키가 너무 예쁘다, 그쵸? 폴더형 키인데. 이제 유튜브 코멘트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내 목소리 네. 듣기 거북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좀. 그럼 누구나 그렇습니다. 뭔가 시부려야 재미가 있지. 아 이거 진짜 오프닝 이거 너무 이쁘다. 자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뭐지? 이 차량은 Fiat Abarth의 595 컴피티션 모델입니다. 오야 이거 펀치 장난이다. 야 근데 이거 너무 테일게이팅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좀 쏘고 싶은데 앞에 차들도 많고 그래서 참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열어줄래? 네. 아 여기가 우리 체스드 와인딩하는 쇼코스인데 그치? 네 아주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쏘면서 올라가야 되니까 쏠쏠한데 이게 595가 제원이 1.4리터 터보 그치? 파워가 132kW 홀스파워로는 그러면 홀스파워로 하면은 순정 상태는 180마력이고요 180마력 네. 토크가 250Nm 이거 뭐 그 킬로그램 뭐 그거 한국에서 하는 걸로는 난 잘 모르겠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로백이 6.9초 그거는 그냥 일반 595 모델인 것 같고 595 모델이 3개로 나뉘는데 일반 595 그리고 트리스모 컴피티션으로 나뉘어요. 근데 이제 그냥 595 모델이랑 트리스모 모델 같은 경우는 터보가 IHI 터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컴피티션에는 가렛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컴피티션 같은 경우는 제로백이 6초 초반대가 나와요. 6초 초반이면 거의 골프 GTI? 그렇겠죠. GTI가 그러니까 컴피티션 모델 같은 경우는 매뉴얼 모드랑 이제 MPA가 있는데 매뉴얼 모델 같은 경우는 6.1초인가 6.3초인가 나오고 그리고 MTA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반자동이죠. 그거는 6.5초 나와요. 6.5초 나오는데 지금 제 차는 스테이지 1이랑 다운 파이프 튠이 돼 있고 그래서 다이노는 안 올려 봤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보통 5초 중후반대가 나온다고 해요. 와, 이탈리안 티코 장난 아닌데? 조금 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차 같은 경우는 코일오버가 되어 있고요.
3종의 경우는 이제 코닉 서스펜션이랑 아이박 스프링이 물려 있는데 코닉 서스펜션 좋죠. 아이박 스프링도 유명하고. 근데 둘이 궁합이 너무 안 좋아요. 궁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일반 도로에서는 정말 너무나 딱딱하고 그래서 지금 낀 게 코일오버를 교체를 했고요. 이름이 뭐였더라? 그게 어떻게 이걸 까먹지? 어쨌든 그 유명 빌스테인 B14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가변형은 아닙니다. 이게 이그조스트가 심정이 그래. 몬자? 그래서 몬차 레코드 마그네틱 피렐리의 몬차 레코드 모델인데 몬차는 이제 이태리 지방 이름이죠. 근데 이게 아바스가 굉장한 사고입니다. 2008년부터 지금 2020년이죠? 지금까지 모델이 한 번도 변하진 않았어요. 이제 2008년도에 나온 건 시리즈 1. 지금 제가 산 건 시리즈 4죠. 제가 산 건 시리즈 4 모델이고 아직 시리즈 4 다음 모델은 안 나왔는데 그때까지 변한 거는 이제 뭐 서스펜션 들어가는 거랄지 아니면 뭐 터보의 종류가 변했다든지 그런 건 바뀌었는데 이제 이 조그만한 차 1톤 조금 넣는 이 차에 180마력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뭐 더 바꿀 게 없다 대신에 어떻게 하면 이게 재밌어질까 배기를 바꿔보자 그래서 들어간 것이 몬차입니다 그래서 몬차가 들어갔는데 걸글거리니 아주 재밌어요 지금 순정 몬자 배기 그대로? 네 지금 배기 그대로인데 지금 뒤에 밸브만 묶어놨어요 밸브만 묶어놔가지고 항상 오픈되어 있는 걸로? 네네 원래는 이제 3000rpm 4000rpm이 넘어야지 밸브가 열리면서 좀 더 재밌는 소리가 나는데 그거는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유명한 닉네임 있잖아 유명한 닉네임? 포켓로켓? 포켓로켓 근데 그거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켓로켓이라기엔 너무 과한 과하다고? 너무 후한 칭찬이 아닌가 근데 이 차 사이즈에 이 정도의 파워랑 스피드가 나오는 그러니까 라이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차가 포드 포커스 RS? 에이 포커스는 이 차보다 사이즈가 덩치가 더 큰데? 그거 그렇긴 한데 포커스 RS 그 밑에 이름 뭐였더라요? 포커스 RS 밑에 거 근데 또 그 포커스 RS 밑에 걔랑 비비기는 조금 더 애매하고 이제 영원한 항상 거론되는 라이벌은 미니인데 미니 네. 근데 미니가 훨씬 빠르죠 근데 그것도 있잖아 미니 클래식이랑 피아트 클래식 모델도 이제 클래식카 중에서도 되게 비교가 된다 해야 되나? 그죠 그렇죠 근데 뭐 미니 같은 경우는 글쎄 이제 제 생각에는 미니랑 비교를 하려면 존 쿠퍼웍스랑 비교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왜냐면 이게 FIAT 500잖아요 근데 FIAT 500을 최근에 한 게 아바스니까 근데 존 쿠퍼웍이랑 두고 보면은 또 존 쿠퍼웍이 너무 빨라 그치 네. 엔진 사이즈가 틀리잖아 엔진 사이즈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걔네가 1.6 터보 2.0 아니에요? 2.0? 존 1.6? 2.0? 어쨌든 걔네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솔직히 아바스는 제가 생각하는 아바스는 막 엄청나게 빠르거나 그래서 타는 차는 아니고 감성이 제일 크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네이버 그 피앗 거기 이제 그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막 누가 이제 아바스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막 베렌 i30N 뭐 아니면 뭐 아바스 뭐 살까요 그러면 다들 하는 말이 N으로 가세요 이래 골프 가세요 이러고 재미는 있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은 다른 차들이 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이 차 가격이 호주불로
호주 블루는 신차 살 때. 신차 살 때 이제 그냥 아까 전에 세 가지 클래스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완전 가장 기본 모델. 가장 기본 모델의 경우는 29,000불, 3만불. 아하. 투리스모는 한 34,000불. 아. 네, 그 정도고 이제 컴피티션 같은 경우는 37,000불부터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옵션 옵션질 할 수 있는가? 맞아요. 옵션질이 많습니다. 옵션질이 많아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비츠 스피커가 들어갔고 그리고 닥터 드레? 네, 닥터 드레. 그거 들어갔고 그리고 풀카본 사벨트 버킷 시트가 들어갔고요. 아, 버킷 시트. 네. 아, 지금 엉덩이 너무 아파. 허리가.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이제 그 팩토리 옵션으로 하면 2,500불이 추가가 되는데 이제 사제로 해서 나중에 하려고 하면 5,000불이 든답니다. 짝당 2,500불. 짝당 2,500. 네. 그러면은 이제 원화로 환율 계산을 하면은 거의 뭐 200만 원? 아니 차 값을 4만불이라 치고 옵션 좀 넣고 4만불 지금 뭐 4만불 치면은 네 뭐 한 3,200에서 3,500만 원 그렇게 되네. 한 그 정도 되겠죠? 지금 860원 정도 되니까 환율이. 근데 이 차가 한국에 정식 수입이 안 돼요. 아, 그러면 한국에 있는 아바스는 다 직수? 전부 병행 수입입니다. 다 직수입인지 병행 수입인지 어쨌든. 근데 지금 거래되는 가격 한 5,6천만 원대 하는 것 같더라고요. 5,6천? 네. 한국에서?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더더욱이나 이 차는 감성으로 타야 하는 차죠. 뭐 6천만 원대 차시는 차가 얼마나 많아. 그치. 티코를 누가 5천만 원이나 주고. 티코 맞는 말인데 와 되게 가슴 아프나? 냄집? 가슴 아파도 근데 뭐 맞는데 뭐 지금 뭐야 2020년인데 지금 턴키 쓰는 데가 어딨어. 그래도 재미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터널 나오니까 만약에 기회가 되면 터널에서 터널 사운드 한번. 178. 178. 아, 뒷좌석에. 이게 슬리도 차라가지고. 카본. 케블러. 와우, 잡살. 풀카본입니다. 풀카본. 리얼카본이지. 야, 진짜. 이거 랩핑한 거 아니지? 이거 웨이브 완전 딱 살아있잖아, 지금. 이것은 진퉁입니다. 여기 알칸타라. 인서트. 알칸타라가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500 이게 있네. 이 기본으로 만든 거예요. 솔직히 뭐 아바스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595를 해줬으면 어떨까. 그치. 돈이 지금 한국에서 5,000짜리인데 500을 베이스로 만든. 오케이 알겠어요. 자, 187이 뒷좌석에 한번. 178. 아, 178. 187 되고 싶다. 이게 들어가지나? 좋아. 근데 다리가 좀 길단 말이에요. 다리 쪽벌. 자, 약간 이렇게 쪽벌. 좋아. 그리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좋아. 어때? 레그룸 어때? 아주 좋아. 어떻게 뭐야? 어때? 이거 자석 앞으로 당길 수 있나? 당길 수 있어요. 당길 수도 있죠. 이게 다 지금 이렇게 싹 잡고 당기시면 돼요. 그럼 지금 나 봐봐 나. 좀더 당겨주세요. 더? 아니야. 나 어차피 무릎이 안 닿아요. 이제 됐다. 무슨 아닌데 그냥 좋아. 오케이.
자, 이제 술 한잔 하러 갑시다. 네, 갑시다. 아이, let's go. 네, 갑시다. 뭐 하는 거야? 아, 예, 주식 찍고 있습니다. 그럼 뭘 찍어? 아, 이런 기억 있어. 크레이지 오렌지 이거 하나가 날렸다고. 여기서? 아, 여긴 아닌데. 어쨌든, 저기 저 로즈 그 길 있잖아요. 아, 레인 마징 하는데. 콩코드 빠지는 길? 아니, 거기 말고.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조금 더 가서. 아. 크레이지 오렌지 갔다고. 원래 딱 머징 하면 딱 이렇게 속도 픽업 해주면서 딱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눈치 싹 보면서. 근데 그냥 앞차, 앞에 차가 쓴 거야. 아. 그래서 뒤차 섰죠. 저도 섰죠. 근데 아. 내 뒤차 못 쓴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짜부당한 거 앞뒤로. 샌드위치네. 그 당시에 내 차가 그 밸류가 얼마였더라? 2만 6천인가 그랬는데, 아니, 그, 저기, 뭐야, 코트가 거의 3만 나왔네. 헐. 그래서,